안녕하세요, 김지연입니다. 비브라토가 소리를 좀 화려하게 들리게 해주고 음색을 좀 풍부하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는 맞는데요. 이 비브라토를 남용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소리가 지저분하게 들리고 그 곡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제가 예를 한곡 이제 드릴 텐데, 처음에는 자장가를 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는 비브라토, 좀 부드러운 음색에 그렇게 들려드리고, 두 번째로는 똑같은 자장가를 들려드리면서 좀 진폭이 작고 좀 빠른 그런 비브라토, 그리고 음 하나하나마다 액센트를 집어넣는, 예, 그런 방법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요. 비교가 되셨나요? 좀두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좀 방정 맞죠? 예, 이렇게 단적인 예로 드렸듯이 비브라토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. 그 곡에 맞게, 곡의 분위기에 맞게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